이사야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간 미국에 있는 제 지인으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 TV에 거의 브레이킹 뉴스로 긴급 속보로 도배가 된 사건인데요.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주도, 콜로라도 주의 주도이고, 그리고 그 도시는 락키 산맥,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산맥이죠. 그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16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선하고 그런 도시이죠. 그런데 그 도시가 최근에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아져서 섭씨로 34도를 넘었어요. 해발고도 1600m면 아주 시원하고 선선한 곳인데 그런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낮에 온도가 34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낮에는 폭염, 밤에는 폭설. 기온 차이가 35도 이상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구온난화 이렇게만 생각했고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도 예전에는 사만사원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장마철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장마철이 구분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 몬순기후라고 하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화창하게 개었다가 이런 날씨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날씨, 기온 차이가 35도가 넘어간다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더웠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의 행위는 결국 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내려온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돼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역시 인간이 그 세상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 마음껏 파괴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 역시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사실은 화학연료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기름들 이런 것들 정말 현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유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화석연료들의 남용은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땅에 이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원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 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니까 닉슨 공화당 정부가 재선에 실패할 것 같아서 민주당 중앙위원회 그 본부를 도청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FBI와 CIA가 관련되었고 미국 최고의 브레인, 백악관의 보좌관들이 한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었고 그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죠. 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거짓은 결코 덮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행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의 나라, 그 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자라면 그 책임과 보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우매하다고 여겨요. 연약하다 여겨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해요. 결국 그들의 지도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나라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마는 거죠. 통치하는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민사회예요. 시민이 주인 된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헌법을 위시한 법들은 다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규정하고 지도자들은 그 시민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 행정부의 관료들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사법부의 판사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법을 집행할 때에 그 법 정신이나 자기들의 직무의 정신은 다 주인인 국민을 섬기도록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도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물론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그 아들의 문제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의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국민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저는 군대를 제가 31개월 반을 군대 생활을 하고 마쳤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전방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다 알아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와 함께 여기 논산 훈련소를 같이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는 논산 훈련소에서 저와 함께 있었고 저와 동기여서 친하게 지냈는데, 여기 훈련소에서 그때는 면회도 안 되고 훈련소 끝나고 나면 바로 자대로 가서 최소한 전방에는 6개월을 근무해야 휴가를, 첫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훈련병 시절에도 가끔 나가서 면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 도대체 누군데 훈련병 시절에 면회를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훈련을 마치고 용산, 서울 용산역에 거쳐서 저는 강원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전방으로 갔는데, 용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제게 이제 나는 용산에서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용산에 내리면 나는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연락하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넌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용산역에 딱 내렸는데 우리는 타고 있고 그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구를 찾아요. 그러더니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차를 태워서 어디론가 갔어요.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 전두환 씨의 조카와 함께 근무를 했어요. 저희 연대본부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사회에서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가 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국민이 그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차별한다면 그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몸으로 겪었던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과연 나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어진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별로 나라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요. 악한 자의 행위로 인한 결말을 알고 계시기에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기 백성을 위해 별로 나시며 심판장으로 판결하셔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지난 주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그분과 통화를 했어요.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떠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전세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 같다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약한 존재예요. 아,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교회들마다 그러는데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와 지금은 마음 상태가 정말 많이 달라요. 이건 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그 눈을 의식하면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된 습관들,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